다 같이 화이팅! 좋은 쌤 사랑해요도 해야겠네요. 좋은 쌤 사랑해요. 저는 연세대학교 디자인학부 1구 학번으로 합격한 육진혁입니다. 정시 준비한 거 보답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. 너무 기쁘고 설렐 일만 남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. 제가 틈날 때마다 친구들하고 축구하러 나가고 그렇게 놀다 보니까 딱히 힘든 일은 없었던 것 같고요. 제가 생각보다 멘탈이 강해서 무너질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멘탈이 생각보다 강한 것 같더라고요. 그런 일이 없었어요. 검은 우산이 나오고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방법을 그리라고 했거든요. 그거를 이제 누가 어떻게 됐든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노는 게 보여야 되니까 그거를 제일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우산을 독특하게 새로 재밌게 디자인해도 된다고 해서 전체적인 구조는 안 바뀌지만 물놀이에 적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서 넣었고요. 우산에서 물줄기가 나와서 애들하고 물 받고 놀거나 손으로 다시 뿌리거나 그런 거죠. 좀 난감하긴 했는데 평소 풀던 연세대 문제구나 싶어서 평소 했던 거 잘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찝어주신 거 계속 생각해가면서 판독성 살리려고 제일 노력했고요.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보조쌤들이 보여주신 거 최대한 써먹으려고 노력했어요. 저는 쌤의 장점은 자료를 부족하지 않게 충분하게 많이 올려주시고요. 수업이 되게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게 장점이고요. 단점은 이제 제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는데 주원쌤이 저희를 너무 잘 하시다 보니까 뭘 모르는지 다 찝어주시고 이제 계속 설명해 주시니까 그런 게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미 쌤 장점이랑 단점 얘기했어요. 치명적인 단점을 얘기했습니다. 아니 얘기 안 드릴까요? 주원쌤 사랑해요. 그 제일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모든 수업 시켜주시고 좀 안 풀릴 때 와서 피드백 많이 해주시고 하신 거예요. 한 네다섯 명씩 짝지어서 애들 그림 피드백 주고받고 뭐 고칠지 지적해주는 수업. 그게 다른 학원에서는 잘 하지도 않고 저희끼리 생각을 많이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았던 수업인 것 같아요. 찬우쌤이 저희 뭐 보고 싶은지 뭐 표현이 뭐가 부족한지 다 물어보시고 물어봐주시고 그렇게 그려줄 수 있는 거 다 그려주셔서 이번에 연세대 시험 칠 때도 제가 써먹었고요. 그렇게 저희한테 필요한 걸 다 보여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. 그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됐고 수업적으로도 많이 신경 써주시니까 그게 제일 감사하죠. 제가 기숙사를 들어가야 돼서 룸메이트부터 해서 친구들 많이 만드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. 과 친구들이나 학과 친구들은 다 친해져야죠. 8-90명 되는데요. 좋은 선생님들밖에 안 계시니까 선생님들 말 잘 듣고 멘탈 안 무너지게 잘 조심하고 그렇게 수업하다 보면 결과가 따라오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끝까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. 나에게 있어 주어지라. 그런 질문 없었는데요. 와 이거 진짜 못 말하겠어요. 아 이거 어떻게 말하죠? 나에게 있어서 창업쌤이라. 그거는 더 말 못합니다. 나에게 있어 다같이라. 다같이란 대학을 가게 해준 운명의 열쇠 같은 학원이요. 다같이 화이팅!